충전. 한시연. 성신황. 글문도사 김문정. 구슬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병명이 이제 안 나오고 기어 다닐 정도로 아팠어요. 새끼가 먹는 것처럼 퍼먹고 자고 이래. 할머니도 많이 보이고 따라다니면서 울더라고. 허리를 끊어놨다는 소리가 나와. 귀신밥을 먹고 귀신 잠을 잡니다. 가리꽃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섹스도 많이 하고 밤 12시만 되면 몽유병 환자처럼 나가는 거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신에다가 갖다 비교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두웠던 고통의 생활. 동자, 엄마는 가야 돼. 더! 친한 할아버지. 살해자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신명 심판. 신명에게 버림받은 그녀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살해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거부한 후로 원인 모를 고통과 우환을 겪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살해자를 모시고 직접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신의 신명을 의심하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직 무당 59세 김도희. 살해자분께서는 무려 5년 전에 제보를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있으셨다는 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제보를 하셨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내가 어쩔 때는 막 뭐가 이렇게 기어다닌 느낌도 있어요. 이 등짝으로 한쪽으로 뭐가 오는 느낌도 있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막 새끼가 먹는 것처럼 퍼먹고 자고 그래갖고 한 십몇 킬로가 쪘어요 제가. 미스터 서클이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이유가 이제 몸 아픈 증상 그거 때문이라고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까? 젊었을 때 받았는데 저는 가리를 하면서 제가 제대로 진짜 가리를 또 했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신을 받을 때는 신당을 이렇게 차려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탱아를 차려주는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치우라고 그랬어요. 치우러 가니까 법사분이 그냥 해줬는데 법당에 들어가면은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뒤에서 잡아당기고 내를 질질질 꾹꾹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뇌무셨어요. 솔직히 뇌무시고 나서 풍비박산을 만들더라고 우리 집안을.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살아보자 하고 다시 가리를 했는데 하고 나서도 되게 아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학적인 진단은 받아보신 건 있습니까? 네, 혈압도 올라가고 골절증도 생기고 오장육부 이장도 안 좋아지고 목 디스크도 있고 약을 제가 지금 다 먹고 있어요. 몸이 아픈 증상 외에 무언가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할머니도 많이 보이고 영적으로 섹스도 많이 하고. 섹스? 예. 네. 혹시 내 몸에 기집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신을 거부한 이후에 고통과 우환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눌린 곳 같은 의식을 하셨었어요? 누른 곳을 했었어요. 하고 나서 좀 괜찮았는데 또 다시 막 잠만 자면 막 지하에 장부 칼 들고 막 주위를 돌고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밤 12시만 되면 몽유병 환자처럼 나가는 거야 내가. 산으로 해서 막 찍게 갖고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법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열심히 옥수 갈고. 네. 저 혼자 울고 싶을 때 산책 가서 울고 영궁 가서 울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2022년에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없다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뭐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든지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예 뭐 불교상에 가도 무당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구슬하거나 무당으로서 점을 보거나 할 때 지장이 없으세요? 없었어요. 3년 동안 손님은 한 10명밖에 안 받았어요. 3년 동안에 손님 10명을 받다. 예. 본인이 아픈 증상에 대한 거를 나서달라고 지금 이제 나아달라고 솔루션을 지금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나의 신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알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여기 나온 이유에 대한 게 너무 나는 궁금해.
저는 솔직히 이번에 가리를 하면서 내 눈에는 안 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명이 진짜 옳은 신명인가 싶어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걱정인 게 하나 있어. 어떤 거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엎어버리면 어떡해? 그때는 받고 싶지 않은 신을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엎었었고요. 지금은 내가 내 업보다 내 업장이라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주면은 여기 진짜 옳은 신인 같다 생각을 하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모실 만큼의 어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나요? 그럼요. 제가 한번 내 모신 제가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 때문이라도 더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신을 모셨거나 아니면 신의 길을 도중에 접은 분이 어머니 말고 또 계세요? 우때 할머니가 모셨었어요. 모셨었다가 엎었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아니, 그리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끊겼죠. 자, 제가 보는 우리 사례자님은요, 본인이 기어간다라는 느낌 말고도 내가 볼 때는 머리 두통, 뭐 허리 골반 같은 통증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몸쪽으로 치고 있어요. 허리를 끊어놨다라는 소리가 나와. 손발 저림은 물론이야. 본인 알게 모르게 폭식하고, 수면장애, 불면장애, 내 일상을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단밥을 먹는다는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귀접인지 신의 섹스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귀접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귀접뿐만 아니라 본인은 누가 따라오는 느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거는 신의 노염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엎었잖아. 엎은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엎은 죄로다가 신을 지금 모시고 있으니 처음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는 의문이에요. 무당임에도 내 성수가 날 이렇게까지 돌릴까? 너 신당 내 모신 거 그거 벌받으라고 이렇게 돌릴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나 일단 그게 의문입니다. 첫 번째 아셔야 될 것. 어떤 선생님이 엄마를 솔루션을 잡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것과 내가 믿음은 달라.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옳은 신을 제대로 찾든 진짜 무당인지 아닌지의 분별을 제대로 하든 신의 노여움을 풀어 벌전을 제끼든 다 필요해요. 자기 성향 쪽으로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가요? 네, 누구 말도 들을 사람이 안 돼요.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팔자가 뭐야? 일부종사 못해. 이부종사 못하는 사주 팔자에 내가 내 자식 새끼 하나 보고 왔다마는 본인은 그거 말고는 누구도 본인을 믿지 않고요. 귀 닫고 사는 사람이야.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거야. 엄마한테 신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나한테 인간 공부 시키고 있는 느낌이야. 맞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 인간 공부 시키고 있는 느낌이고 내가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합리화를 하면서 살다 보니 온전하게 신의 욕심을 내지 않다 보니 신과 내가 뭐야? 물과 기름이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방향으로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딱 그런 느낌이야. 그거를 다 잡아야 되면 엄마 스스로의 곤조, 고집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솔루션을 안 하고 엄마가 딴 데 가서 돈 주고 다시 구슬한다 그래도 내가 말한 이 세 가지가 엄마가 없으면 어떤 데서도 별지랄을 다 떨어도 얻은 뭐든 못 건져. 절대로 건질 수가 없다. 그러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덤벼라. 엄마도 아픈 거에 대해서는 꼭 신이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능이 안 좋아서도 아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픈 곳을 자꾸 신에다가 갖다 비교하지는 말아주세요. 정확한 곳에 가서 정확하게 좀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십사리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신이라고 해서 지금 받아놨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의식을 치러보고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내가 보니까는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하다. 기만 세고 지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사례자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무당의 길을 가기는 가야 될 사람이 분명한데 그 고집을 비우라고 말하고 싶지는 못하겠어요. 나도 그 고집으로 혼자서 선생님을 못 모시고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 혼자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알겠어. 누가 가림을 아무리 잘 잡아줘도 내 탓이다 생각해야지 다른 분을 탓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솔루션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진짜 신명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진주 할머니
재석 할머니 역할도 하고. 할머니 찾지 마! 옥강사님 깊은 물 속에서 왔어요. 절대로 못 불리는 신이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그 앞에 모인 신명의 시험대. 네 신발을 따야 되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기회는 단 한 번뿐. 그녀의 운명을 건 최후의 심판이 지금 공개됩니다. 김도희 살해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한 글문도사는 현직 무당인 그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무구를 준비하는데 심령의 길 위에서 반복된 방황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여느 때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그녀.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자신과 더불어 확인이 필요한 무구와 함께 솔루션 현장을 찾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는 글문도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네. 그는 의식에 앞서 그녀의 무구부터 확인하는데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온 자신의 무구가 드러나자 그녀는 긴장하고 그녀의 오랜 방황을 짐작케 하는 무구의 상태에 더욱더 신중해지는 글문도사. 과연 그가 확인한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 응, 테로. 지금 그럼 신당은 다 모셔져 있어요? 안방에? 옷도 다 있어? 신복도? 신랑이랑 헤어진 지는 얼마나 되셨어? 10년. 여기서도 신이 와. 이 집부리에서. 응?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 집부리에서도 신이 오고 내 본부리에서도 신이 있고 얘도 신이 있어서 여기 온 거거든. 얘 신이야. 어? 어머니 얘 만약에 저기 안 했으면은 절밥 먹어야 되는데 어떡해. 응? 그래서 내가 아까 여쭤본 거고 요 남자도 신이고 다 신이야. 본인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도 내림을 할 때 어떠냐면은 천전에다가 일단은 천신문을 한번 열어보는 거거든. 본인이 열어봐가지고 예를 들어 신이다 아니다 그 판가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손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게. 에? 그녀의 무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곧바로 이어진 부정치기 의식. 몸의 통증과 영적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글문도사는 그녀의 부정부터 거두는데 자신에 이어 무구의 부정까지 확인하는 글문도사의 의식에 그녀는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자 다시 한번 그녀의 부정을 거두는 글문도사. 오늘 그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무당으로 일을 하고 있고 현직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필하고 그다음 삼배하고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한 2, 3일 전부터 지금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 와서 보니까는 섬에 살았고 섬에서 배를 띄웠고 배를 제 웅제를 지냈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든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분류를 한번 해봤죠. 조상령들의 그림자. 신령을 거부하며 시작되었다는 그녀의 영적 고통. 글문도사는 신령을 통해 그녀에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확인하려 하는데 신명의 등장에 긴장한 그녀를 뒤로 한 채 갑자기 그녀의 무구로 향하는 글문도사. 과연 그는 무구로부터 어떤 기운을 감지한 걸까? 그녀의 무구를 모두 확인한 그는 사전에 준비한 무구로 의식을 이어가고 고통의 실마리를 풀어줄 신명의 응답을 구하는데 신명의 기운이 담긴 무구를 그녀에게 전달하는 글문도사. 곧이어 그녀의 무구를 선택한 그는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의식을 이어나갔다. 무당의 상징과도 같은 단지에 깃든 기운까지 확인하는 글문도사. 무구의 신명의 존재를 감지한 그는 그녀의 마지막 무구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는데 무구에 존재하는 신명을 향해 감사함을 전하는 글문도사. 과연 그가 신명을 통해 확인한 그녀의 문제는 무엇일까? 해온다년은 갑진년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이때에 나라의 갈록을 먹고 한양 성내에서 벼슬을 하던 분이었는데 니네가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시골로 유배를 갔노라. 당신네는 거기서 머물어서 일가 친척을 이루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 오늘 예 허냐오늘 조상 중에 고문의 고초에 갔던 조상이 있고 예 허냐오늘 죄를 지어서 간 조상이 있어. 당신네 옛날 옛적에 예 허냐오늘 믿지 말라는 거 믿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예 할아버지가 어디에 푹 빠져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예 허냐오늘 할아버지가 예 나라에 벼슬을 하니 할머니들이 한가 하니까 절에 가서 빌지. 그러니 오늘 우리 난딱의 기주야. 몸을 낮춰야 돼. 얼어서 절에 가서 절밥을 먹어야지 되는 거고 인간 세계에 떠어들지 말아야지 되는 사주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 오늘 어디서 태어나 저기 섬도 그런 섬이 없는 곳에 태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는 당신이 몸도 아프지 않았고 건강했고 당신이 괜찮아.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오면서 중학교 때부터 당신은 하지 못해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 예, 혼야원을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여자로서 내 혼야원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 혼야원을 자식도 두지 말라 그랬고 남편도 두지 말라 그랬어. 성스럽게만 살았으면은 당신은 명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내 혼야원을 칭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인간을 따르고 남자를 따르면은 남자들한테 다 사기꾼 당하고 남자들의 능력이 없어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다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들어있고 사람이 한번 만날 적마다 조상의 이 가리가 맺히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조상의 가리가 맺히고 이러면서 행복한 날이 하나도 없었어. 이 아들 부리도 신이고 너 혼야원을 자식을 낳은 그 부모도 신이기 때문에 신이 있는 인간하고만 연이 닿지 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연이 안 닿아. 혼야원을 그러고 어마이가 그 아이를 끼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아이는 신으로 잘못돼. 그러니까 너의 자기 자유를 줘야 돼. 내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도 크고 나도 크고 자리를 잡아야 돼. 또 혼야원을 다 산소를 다 폐해서 없앴고 또 혼야원을 버렸고 물가에다 내버렸고 이런 조상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는 목이 잘못되거나 폐가 잘못되거나 이런 게 유행병이야. 당신도 기관지가 좋지 못하고 몸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 이거는 산소에 별점이 생긴 데다가 예 혼야원을 대신 할머니가 입을 말하고 푸함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인간삶을 사르니까 목에다가 지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 오늘 이정성 받아서 한신의 벌점 앞으로서 제끼는데 어떡할 거야? 인간하고 왜 인간하고 자꾸만 연을 져? 어? 오만 샷기가 여기 다 불러쳐서 어? 이거 살아있는 게 용하지? 어? 그 집 할머니가 어? 우리 새끼 살려달라고 우리 새끼 좀 살려달라고 어? 응? 붙여놓은 거를 네가 인간으로 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왜 무당으로서 전념하지 않는 걸까? 반반이었어요. 진짜 내 몸에 신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없는지 안 그러면 뜬기신인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솔직히 하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좀 설렁설렁 한 거죠, 사실은. 내가 엎드려서 막 빌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대충 인사하고 말았지. 근데 지금은 내가 간곡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참 내가 성심성의껏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도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폐 쪽으로 안 좋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제일 큰 오빠도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폐가 이렇게 빵꾸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집안은 이제 폐 쪽하고 그 기관 쪽이 좀 다 안 좋아요. 운명이 비슷한 사람한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의 기운이 가장 많은 사람한테 들러붙어야죠. 근데 우리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잘 달라붙고 신이 잘 달라붙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가장 편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조상이 먼 곳까지 유배돼서 한 많은 세월을 살고 또 거기서 자식을 이루고 종가를 이루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져오신 무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명에서 합수를 받아서 잘 도와달라고 어떤 바램을 넣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죠, 저도.
근데 신이 없으면은 그것이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을 텐데 신이라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반응도 있었고 그 사람한테 이제 돌려서 어떤 이제 놀림을 하고 들여보내는 거죠. 이번에는 그녀에게 머물고 있는 존재들의 정체를 밝힐 차례. 의식이 시작되자 그녀는 곧바로 반응하는데 과연 신령의 화답일까? 영가의 조작일까? 돌면서 여기서 찍어. 찍어. 하나 뭐 찍어봐. 여기 세 개 있는데. 그걸로. 찍었어? 깡 뽑았어. 깡. 할아버지 신이 분명하게 있는 건 맞아. 그러나 인간이 지금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신인지 아닌지 신인지 아닌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니 오늘 얘 지금 잘못했다고 고백살이 해야 돼 신한테 내가 너무 바깥으로 돌고 인간한테 너무 많이 치이고 온갖 귀신들이 지금 조상들이 나한테 다 넘어서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사이 다 갈피를 가리를 주는 거야.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면서 정신의 세계까지 다 넘어서서 오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이제 눈을 감아. 다른 존재들을 밝히기 위해 의식이 재개되자 또다시 반응하는 그녀. 그 모습에 글문도사는 무구를 이용해 부정한 기운을 차단하는데 과연 이번에 그녀가 무구를 통해 밝혀낼 존재들은 누구일까? 찍어봐. 마음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지금 오늘 이거 결판을 내야 돼 오늘 조상들 다 가리밟은 거 할 텐데 진짜 진심으로 이제 백지 상태에서 할아버지만 모시고 가겠다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겠다 마음을 먹어야지 가는 거지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오늘 어떻게 참석해서 그냥 해볼까 이러면 안 돼 구능 한번 풀어야 되겠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뽑게 만들어 본 거죠. 하나는 정말 신, 정말 신이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하나는 조상신. 왜냐면 우리도 이제 조상에 있는 신들, 신명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봐주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신들. 하나는 사람의 관계가 많이 복잡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것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 조상이 매여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은 그거로 인해서 지금 가리를 주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세 번 다 그 조상의 가리를 저는 그 허수아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또 뭐를 뽑았냐? 조상신을 뽑았죠. 그래서 이제 가리 주는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구능을 풀게 된 거죠. 신령의 마지막 약속. 조상령들의 한까지 모두 풀어낸 뒤 시작된 그녀의 신령 확인 의식. 확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령과 마주해야 하는 그녀를 향해 글문도사의 기운이 전달되자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데 그 순간 자신을 향한 존재를 감지한 듯 뛰어오르는 그녀. 자신이 느낀 기운을 확인하기 위해 의식에 집중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글문도사는 쉽게 신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 누가 울려요? 누가 그렇게 울려? 우리 서럽게.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어느 할머니? 예? 애가부리 할머니요. 애가부리 할머니. 몇 대 할머니인데? 할머니야, 그 위 할머니야, 아니면 그 위 할머니야. 할머니요. 애 할머니. 할머니가 불리던 신명이야. 그러면 뭐 하셨는데 할머니가? 전 봐주고 있어요. 전 봐주고. 그러면 내 몸주 속으로 들어옵니까? 예. 그래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뭐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애기를 뭐를 해준대?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전 봐준대? 손님 몸을 전 봐주고. 그냥 전 봐주고 그냥 맞다 하면은 맞은 거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고 갔어.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진짜로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한 번 더 저 읊어볼게. 할머니가 전만 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와야 돼. 신은 눈 감으면 안 오는 거야. 눈 떠! 자, 지금 갑시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확인을 거듭하는 글문도사. 그는 그녀가 오랜 세월 외면했던 신명을 되찾아주고자 했다. 그 순간 또다시 기운을 감지한 그녀.
이전과는 달라진 기운에 강하게 반응하자 글몬도사도 다시 한번 기운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올바른 신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 불려줄 거예요? 안 불려줄 거예요? 김, 우리 김도희를 어? 불려주고 싶은데 어? 이놈이 자꾸 몸이 아프다니까 자꾸 들어눕고 내도 몸속에 들어와서 자꾸 내도 들어눕고 우리에게 불려줬어요 그래도 네 불려줬어 오른손에는 이거를 들고 그녀에게 두 개의 무구를 전달하는 글문도사 과연 그가 준비한 무구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만약에 뛰다가 이게 더 마음에 들으면 이거를 짓고 이거를 들게 들으면 이거 들고 아니면 두 개 다를 다 갖고 싶으면 갖고 하나 버리고 싶으면 버려 알았죠? 네, 자, 뛰자 샷! 그동안 자신의 무지함에 많은 기회를 놓치며 후회 속에 살아온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신이야. 분명히 신이야. 그러면 이거 조상은 어떻게 해야 돼? 응? 자, 털을 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조상은 다 갖다 없애야 돼. 던져. 자, 이 신명만 갖고 오늘 갑니다. 신을 집었으니까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도와줄 건지 아니면 안 도와줄 건지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는 다 못 불려줘. 할머니가 모시던 신명이 있어. 우리 할머니 장모님도 있을 거고 신장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너 혼이 오는 천신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할머니들이 모시던 신이 도와주는 거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뭐를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할머니 찾지 마. 할머니 찾지 말고 윗대 그 할머니가 모시던 신들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당신이 불려 나갈 수 있어. 그러니 아니면 다시 한번 받아봐. 높이 들고 눈 떠. 신명의 제자로 확인된 그녀에게 주어진 또 다른 관문. 이제 그녀는 무당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신명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녀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시하는 글문도사 과연 그녀를 찾아온 존재는 누구일까? 신은 신이야 증조 할머니 그럼 그러니까 그 할머니 오셨어 무슨 역할을 하려고 오셨냐 이 말이야 증조 할머니가 우리에게 많이 돌봐주려고 왔어 뭘로 도와줄까? 뭘로 도와줄까? 그만. 자, 점을 볼 건지 아니면 약주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은 내 호패를 불러서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해줄 건지 아니면은 응? 신 있는 사람들 재워줄 건지 뭐라도 역할을 하러 왔을 거 아니야. 증조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빌었대요. 증조 할머니가 빌기만 했을까? 장군님, 신장님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응? 에? 애기가 왜 일이 났다가 없어지고 일이 났다가 없어지고 일이 났다가 뭉치고 그럴까? 응? 신이 있다라는 건 알았어. 지금 똑같지만 이따가 본인이 저 입고 신복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옷 입고 한번 문책을 한번 해볼게. 자기가 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지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신이다 판단이 들었을 때는 시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무당으로서 못 불리는 것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고 신이 오랜만에 또 저렇게 자기를 우대해 주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서러움도 많죠. 애가부리 할머니도 모시는 신명이 있었고 애가부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도 이렇게 이제 신을 모시고 살았고 신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어떤 역량이냐가 중요한 게 달려있죠. 신만 모시고 바라보고만 갔으면은 굉장히 성불을 하고 또 잘 불릴 수 있는 제자인데 인간하고 인연을 짓게 되면은 조상의 가리를 주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불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또 이제 그런 조상들이 가리줄 때는 몸으로 치고 오거나 아니면 정신으로 치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녀가 신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대의 기운을 더하는 글문도사. 이제 신명의 뜻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그녀이기에 그는 같은 무당으로서 그녀가 더는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는데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듯 신명을 쫓으며 뛰어오르는 그녀. 글몬도사는 그녀의 모습에 이전과는 다른 기운을 감지하고 과연 그녀가 찾은 신명은 누구일까? 말씀하세요. 영군불사 할머니. 영군불사 할머니. 애가에서 왔어? 친가에서 왔어요. 친가. 바다는 어느 바다? 저기. 어느 바다? 용왕바다에서 왔어요. 용왕바다 어디? 깊은 물속에서 왔어요. 다시 바다!
어렵게 확인한 자신의 운명을 부정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신명을 쫓는 그녀. 물줄기 따라왔어요. 남해바다. 남해바다. 예. 친가부리 할머니. 친가부리 할머니가 예. 공부해서 명패 받아서. 마침내 자신의 신명을 밝혀낸 그녀. 하지만 더 많은 신명을 찾아야 하기에 글문도서는 무구로 신명의 기운을 더하는데 그녀는 이번에도 자신의 신명을 밝힐 수 있을까? 백마 타고 동자동녀 앞세우고 백마 신장장군님 오셨어요. 하늘에서. 예, 천상의 장군님 오셨는데 동자동녀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 잘했어. 그러면 천상에서 장군님이 뭐 해줄까 우리 애기한테? 우리 애기한테 다 애군의 살도 쳐주시고 사전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손님들 안 나와. 긴 시간 심령과의 교감이 없었기에 의식의 난항을 겪는 그녀가 안타깝지만 작은 의심조차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그녀를 다시 집중시키는 글문도사. 옥황상제님. 옥황상제. 노란 옷 입고 갔어. 아 그러셨어. 그럼 옥황상제님 오셨고 그럼 저 옥황상제님 오셨으면 옥황상제님하고 같이 따라 들어오시는 분이나 같이 봐요. 자자 우리 잘하신다. 과연 그녀는 글문도사의 요구대로 또 다른 신명을 밝혀낼 수 있을까? 선녀. 선녀. 어떤 선녀님이라고. 아 그래. 현신이 이런 신들이 와야 되는 거야. 네. 그래 대하튼. 무사히 자신의 신명을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의식을 멈추지 않는 글문도사. 그의 기대에 응답하듯 노력하는 그녀. 저 산줄기에서 빌고 빌다가 내려오신 우리 애부리 대신 할머니로 들어오셨대요. 우리 애기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유. 신명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다시 확인한 그녀는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듯 신명의 세계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신이 나서. 신이 나서. 신이 나서. 다 김씨 부리가 됐든 채씨 부리가 됐든 그 완도에서 섬으로 가서 살았어. 김씨 부리가 채씨 부리가 가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줄 조상 신명까지 찾아야 하는 그녀. 신명의 제자로서 정진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의식에 임하는데 그 순간 돌변한 그녀의 모습. 애기씨. 동자. 산에서. 아유 산신동자. 동자가 산에서 왔으면 산에서 높으신 할아버지 찾아와요. 거듭되는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명을 찾아가는 그녀는 진정한 무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팔도명산 사신 할아버지. 그렇지. 우리 동자 동녀가 할아버지 손잡고 오셨어. 예. 몇 살이에요 동자는? 몇 살? 다섯 살. 그렇구나. 다섯 살. 그럼 여자는 몇 살이에요? 세 살. 세 살. 와가지고 할아버지 손잡고 와서 아유 좋아. 아유 그렇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신분도 잘하고. 그렇지. 엄마도 도와주고 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동자들한테 물어볼게. 엄마 신 아니니까 갖다 버릴까? 안 돼. 안 되지? 엄마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그럼, 그럼. 잘 오셨는데 또 신명이 또 오시는 것 같으니. 오시면 온다. 오시면. 아니면 이따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무구를 통해 신명을 쫓는 그녀. 신명의 기운을 낯설어 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신명을 확신하며 의식에 임하는데 과연 무구를 통해 찾아낸 신명은 누구일까? 그 장구도 치고 꽹가루도 치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북도 치고 그래. 그렇지 맞아. 그렇게 치는 그렇지, 거. 그게 그래. 신장 할아버지. 네. 이제 글문도사의 안내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신명을 찾아나서는 그녀. 과연 그녀에게는 얼마나 많은 신명이 존재하는 걸까? 아 오늘 기분 좋다. 좋아. 많이 많이 좋아. 그럼 좋지. 엄마 나이가 많은테라도 건강하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줘 이제. 약 먹고 좀 천천히 잘해야 돼. 천천히 좋아질 거예요. 천천히. 그럼 맞아. 네. 그 천천히 좋아질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정답이야. 정답이지. 신명도 맞고 무당도 맞습니다. 다만 제자가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좋은 선생님과 연을 져서 멘토가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랬으면은 바른 길로 또 갔을 텐데 자기가 고생을 해야 되니까는 수없이 돌아 제자리 걸음인 거죠. 잘 불리는 것 같지만은 그게 꾸준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또 맥혀 있다가 또 조금 저 신명이 운이 괜찮으면은 조금 불리다가 또 안 그러면 또 맥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소멸을 해야 되는 거죠.
주장 씨는 할머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조상에 우리는 장군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신장이라고 하거든요. 장군님 벼슬하던 조상의 신장 할아버지가 반드시 도와줍니다. 많은 신령을 찾아냈지만 아직 그녀에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부정한 기운을 소멸하려는 불문도사. 그녀도 자신의 부정을 감지한 듯 무구를 통해 직접 부정한 기운을 거두는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조상의 영향으로 고통을 주었던 많은 부정들,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고통의 흔적들을 소멸하며 앞으로의 평안을 기원했다. 그리고 갑자기 진행된 또 다른 의식. 그녀는 신명의 기운에 의지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그 순간 숨겨진 무구를 찾아낸 그녀. 노력 끝에 자신의 신명을 찾은 그녀를 위해 글문도사가 준비한 선물이었다. 신명의 능력에 자신감을 보이는 그녀가 대견스러운 글문도사. 그는 그녀의 모든 한을 풀어주기 위해 직성풀이 의식까지 진행하는데, 그의 배려에 마음껏 신명의 기운을 발산하는 그녀. 글문도사도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의식을 함께했다. 엄마 보루, 몸 아프지 말고 열심히 가래. 아유, 그랬어. 그럼 산신에서 왔어. 산신 애기들 왔어. 우리 애기 아들 어떨까 한번은 봐줘. 우리 애기는 지금은 공부 안 하지만 머리는 똑똑해. 내가 17, 18살 되면은 밖으로 내 보내려고 마음 먹고 있어. 잘했어. 그래서 잘했어. 내 곁에 나누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앞으로 잘 저기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금만 더 놀고. 때문에. 의식을 중단하지 않는 글문도사. 아직 그녀에게 찾지 못한 심령이 존재하는 걸까? 애기들이 좋네. 아유, 천상의 애기 씨들인데, 천상의 애기 동자 동료도 같이 놀아줄까? 이거 벼슬에 있는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벼슬 동자들도 있을 거고 벼슬 애기 씨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우령님들도 같이 놀아봐. 천자도령 우리 법당에 동정이. 이 법당에 있는 거랑 똑같지. 그 한번 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도령님 한번 놀아봐요. 자, 놀자. 글문도사의 격려와 함께 시작된 마지막 의식. 그녀는 마침내 솔루션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며 자신의 신명을 증명했다. 어르신들은 다 놀았으니까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천상에 공부하는 애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 놀고 가면 애기들이 삐지면 또 가서 일도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도 한 번씩 다 돌고, 그다음에 조상에서 이제 어려서 죽은 조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또 다 동자 동료로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 몸주는 한 번씩은 놀려줘야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죠. 신이 맑게 왔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방울부채를 넣는지는 알아맞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 신이 가르쳐주는 거죠. 역시 거기로 가서 잘 찾아내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좀 다녀야 되는 사주팔자입니다. 전환에다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약주라고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의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런 데 다 기도 갔다 오면은 그런 역량도 늘어나게 되고, 성거리 무당은 아니고 앉은 줄력에 있는 무당입니다. 작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제자들은 상문을 읽게 되면은 진상문이죠. 효의 정신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도 오랫동안 이제 아프시다 가셨으니까 좋은 데로 가시고, 제자는 이제 상문도 털고, 그러면 손님이 와도 성부를 볼 수도 있고, 이래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그쪽으로 갔는데 그게 이렇게 각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까지 쏙 집어여가지고 맞았어요, 방향이. 너무 좋았어요. 공자가 내한테 왔다는 게 참 그 자체가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솔루션 계속하면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동자 와서 좀 내가 기분을 좀 업된 것 같아요. 동자가 내한테 와서 실려놓으니까는 가자도 사실은 먹고 싶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이제 방황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녀의 무구. 글문도사는 솔루션을 통해 검증된 신명의 뜻을 전하며 그녀가 많은 일을 감싸는 제자가 되기를 기원하는데, 과연 그녀는 어떤 무당으로 거듭나게 될까? 아니,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진짜 이렇게도 진짜 신이 와서 하구나, 그 느낌을 많이 받았죠. 여러 손님이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이제 비르고 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가야죠.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